네, 성당을 갔다 와서. 네. 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거를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오늘 굉장히 프레임이 스무스해 보이는데 이건 약간 기분 탓인가? 프레임이 스무스해 보이는 거는 약간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 달걀을 먹어볼 건데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막 달걀을 막 냄비에 삶으면 이제 냄비에 넣고 삶는다. 달걀을 넣고 삶은 다음에 달걀을 삶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 펜으로 뭐를 그려요. 여기다가 펜으로 뭔가를 그려서 그거를 막 에디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활 달걀을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너무 손 들어간다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포장으로 줘요. 포장으로 줘서, 네,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청아한 달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자, 달걀 껍질은 여기다 깔끔하게 넣도록 하는 게안 낫겠죠? 왜냐면 제가 휴지를 안 갖고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딱히 따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포장만 여기다 해놓고 그 구운 걸로 줘요. 구운 게그 보존성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예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손으로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요즘은 그냥 업체에 주문한대요. 요즘은 그냥 업체에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좀 그런 이제 손맛 아니면 그이 달걀 껍질에 있는 그런 그 메시지 전달의 의미는 사실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이제 다시 태어남을 기념을 한다는 뜻에서 이 달걀을 먹는데, 환생? 부활? 어쨌든 부활과 환생, 엄연히 이제 다른 뜻인데요. 그 환생은 사실 그거죠. 뭐냐, 멋이냐, 환생은요, 약간 원래 죽는 영혼인데 그런 환생. 약간 환생은 거의 그 게임에서나 좀 써먹는 그런 말이죠. 뭐 몬스터 관련 게임 이런 거할때 저도 이제 몬스터 슈퍼리그를 하지만 환생이잖아요. 거기서 환생이란 단어를 써요. 그 삼성 이상의 스타몬 5마리를 모으면 그 환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운 달걀 이렇게 깨면 약간 이 구운 거는 이 겉에가 좀 장조림 같아요. 좀 장조림 같은데 그냥 좀 이게 여러분들 그 맥반석으로 갖고 구운 거 먹으면 약간 그 달걀이잖아요. 그 찜질방 달걀. 그 찜질방 달걀이라서
되게 뭔가 달걀 쫄깃쫄깃해. 근데 이제 원래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좀 특이하게 마요네즈와 케첩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요네즈 샥 올려요. 여기다 마요네즈 올리고, 그리고 케첩을 추가로 좀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케첩을 좀더 추가로 올려보면, 그래서 소금 대신 마요네즈와 달걀 이렇게 하면, 그 노른자 그 먹을 때 약간 그 약간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조금 상쇄할 수 있어요. 뭐야? 지금 물 마시고 있어. 저는 물을 빨대로 마셔요. 자, 그렇구요. 하나를 더 까보도록 할게요. 오, 이번 거 약간 둔탁한데? 깨보니까 왜 둔탁하지? 탁 찍었는데? 그 뭐냐? 잘 까진 거네요. 뭐 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치우고, 나중에 뭐 저기 깊숙이 들어간 거는 청소기를 빨면 알아서 들어가요. 청소기를 빨면 알아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빠스카 성냥미사를 그 갔다 왔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이제 1년에 한번 있는 그런, 그냥 뭔가 연례 행사 같아. 제가 뭔가, 물론 역할을 맡는 게 있지만,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게, 이게 신앙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신부님들은 일이 맞죠. 사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슉. 아이고, 이렇게 슉슉 따서, 자, 이번에는, 아니야, 반대로 먹진 않을게. 여기다가도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하나씩. 오, 이거 그 케찹 잘 흔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거 뚜껑 연 상태로 막 이렇게 막 흔들면요, 그런 막그 영화 색색시공 보면 알겠지만 벽에 완전히 쫙 흐르죠. 알아요? 굉장히 서로 민망한 상황이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 한번 마요네즈도 한번 얹어 볼게요. 이렇게 마요네즈를 얹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까먹어 보도록 하겠어요. 아, 나 마요네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때요, 마요네즈 되게 듬뿍 발라 먹을 때 그래서 오늘도 듬뿍 발라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더 올려볼게요. 마요네즈 토핑을 해버렸어. 마요네즈 토핑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케첩을 슉. 됐다. 제가 뚜껑을 귀찮아서 안 닫았거든요. 그래서 짠 이렇게 먹는 맛이죠. 이거는 이따가 축구 볼때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때 냉장고로 갖다 놓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컬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이 맛을 먹어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냐? 완전 진짜 엄청난 조합이야. 달걀하고 케첩하고 마요네즈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빠스카 성냥 미사, 밤미사를 가서 그 달걀을 먹고 왔는데요. 네, 달걀 이제 받아온 건데 그거 이제 달걀을 하나 먹었어요. 어차피 내일 남미사 또 가, 오늘 남미사 또 가야 돼. 남미사 또 가서 또 받아오면 되죠. 달걀은 뭐 알아서들 잘 드시면 될것 같고. 네. 참, 요즘은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그 부활 달걀을 그 삶았는데요. 요즘은 이게 그 동네 성당에서 직접 삶아서 막그 안, 뭐 글씨 같은 거 써서 막 주고 그러면 너무 일손이 나가니까. 다들 그럼 너무 힘들다고 아예 그냥 이제 업체 주문을 해요. 업체에서 전담 주문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포장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해서 와서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부활절 맞이 달걀 먹방은 네,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먹방은 먹방이라고 했는데 이거 띄워놓고 이제 매뉴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매뉴얼 보고 있어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매뉴얼을 좀 쳐다보고 있어요. 유저 커스텀 스텝 사용자 매뉴얼 이거 좀 보느라. 잠깐만요. 방제 바꿔놓을게요.
강제적